이발 터빈 팀에 근무하고 있는 차장 김동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심판 자격인데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수료를 하고 있는 현재 태안리그에서 심판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발 기측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동욱입니다. 제가 지금 취득한 자격증은 스쿤스쿠버 오프러터 자격증이고요. 작년 겨울에 처음 도전해서 취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 나가서 다닐 예정입니다. 대한 IGC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전팀 박아영입니다. 저는 포토샵 자격증이랑 지금 스킨스쿠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스킨스쿠버는 뭐 지상 훈련도 있고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또 그래픽 자격증. 근데 그거는 왜? 네, 아 이게 중학교 때 제가 인터넷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픽 쪽에 이제 능력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관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포토샵을 배우고 싶다. 하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을 따려고 배운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취득을 했죠. 그럼 앞으로 그럼 계속 따면 되겠네요. 아, 네. 시간이 되면 좀 배워서 다음 단계도 따고 싶어요. 그거 나중에 회사에서 저기 뭐 포토샵 같은 거 이용해서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그런 거 다 우리 뭐 품질 발표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뭐 엄청 되겠는데? 아, 아직 그쪽에 경험이 없어서 불러주시는 분이 없어서 네. 동훈이는 저는 원래 바다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비슷하게 저는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이제 뭐 잠실 같은 데 가면 이제 수영장에서 뭐 이렇게 다이빙해서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찾던 도중에 이제 친구가 이제 해외 나가면 직접 바다에서도 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같이 가게 돼가지고 이제 따봤습니다. 차이님은 메가와트 지금 그치 하시고 계시죠? 저희. 메가와트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감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룰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우리 팀이 기존에 있는 야구 선수 출신들한테 맨 당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난 저건 세이브라고 생각한데 저쪽에서는 선수 출신 애들이 아웃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는데 집에 가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내 말이 맞는 거야. 그런데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선수 출신 말들을 다 믿기 때문에 내가 아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에 뛰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 심판 자격증을 이렇게 수료증을 받으면 이렇게 공신력이 높아지니까 네. 덕분에 3년 전에 저걸 취득을 해서 지금 3년째 심판을 보고 있는데 태안 리그에서는 선수 출신도 나한테 함부로 지금 못하지. 이 아예 대래 나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지. 감독님 이거 룰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봅니다. 규정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런 세이브다, 아웃이다, 아니면 뭐 인필드 프라이다 그렇게 판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다에 들어가면 일단은 얕은 데는 바닥이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절벽이 이럴 때 가면 밑에가 검해요. 아내가 밑에 되게 검해가지고 되게 그런 거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보니까 그리고 장비랑 이런 거를 다 차고 가면 물이 딱 물 위에 물 안에 그냥 동동 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잘 이거 조정만 잘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한번 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 빠져서 계속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서 나 시작을 또 그 매력에 빠지면 안 되니까 빠져 있는 게 많으면 돈이 많이 세요. 어디로? 다니면서 이제 영화 캐스팅이 되잖아요. 보통 연예인들이 영화에 캐스팅 되면 이제 딱 그 제목하고 캐스팅 된 사람들만 나와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상 포스터라는 걸 만들어요. 인터넷에서 그냥 네티즌들이 만드는 건데 제가 만든 게 좀 유명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아무도 전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유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네.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네. 어차피 또 목표식도 생겨올 때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성취감 이런 게 한번 맛보고 나니까 점점 더 많이 넓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
스페인스포 네. 말고 다른 자극들 네, 네, 계속 네. 따보고 싶다. 네, 네. 젊은 나이니까 가능해. 그런 생각.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해서 땄고 앞으로 계속 심판 생활하면서 사실 심판하면 또 그 한 게임당 짭짤하게 용돈도 주거든. 아~ 투잡 아닌 투잡도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야구도 하고 심판도 보면서 용돈도 벌고 뭐 태안에 사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심판하고 활동하면서 계속 할 생각이죠. 우리 아영 씨. 좀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그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걸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분야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분야를 하면 그 분야도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분야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박수 칠까요? 아이고, 진짜.